환자는 16번 미싱이 있고요. 네. 완전히 암운 상태입니다. 힌드립지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가이드 인덱싱 하는 그 임프레션 하는 과정부터 디자인하고 밀링해서 실제로 수술에 사용하는 거를 단계별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환자를 보게 될지 좀 먼저 프리가이드 인덱싱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아, 네. 오늘 환자분은 다행히도 저희한테 그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다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다들 아실 만한 환자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를 소개하고 프리가이드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환자는 네, 바로 네, 오늘의 환자는 바로 보시죠. 허영구 원장님이십니다. 허영구 원장님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셨던 허영구 선생님이 지금 마치 탈출 마술쇼 하듯이 지금 환자로 치과 최후에 앉아 계십니다. 허영구 선생님 잠시 멘트 좀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좀 아까 그 강의를 하고 지금 아주 바쁘게 여기 왔습니다. 제가 16번이 지금 치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루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김정은 원장님한테 제 몸을 맡기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아니, 혹시 선생님 잠깐만 치료하는 더 게. 좀 마이크 좀 주시고요. 네. 허영구 선생님께 마이크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맨날 그 수술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환자 입장이 돼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우리 김정현 선생님의 그 실력은 믿지만, 그래도 여기 앉으니까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죠? 잘 부탁합니다. 네. 아,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선배님을 치료하는 경험을 저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선배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김정현 선생님 오늘 잘 하셔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프리가이드 인덱싱 하는 것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라이얼 트레이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트라이얼 트레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GS-13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PGS-13하고 똑같은 트레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보시면. 자, 이것이 여기 16번이 미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 상태로 PGS 가이드를, 잠깐만요. 네. 살짝 다물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트를 가입하는 다물어 거고요. 보시고. 네. PGS-13을 주시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먼저 저는 이제 지금 바로가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PGS-13S. 넣어보고 그 다음에 프리가이드 S, PGS-13을 한번 다시 네. 정확하게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재위치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트레이를 먼저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PGS-13, S인가요? 네, PGS-13이죠. 네. PGS-13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면, 이렇게 얇은 비닐이 덮여 있고요. 여기 안에 콤파지 재료가, 그, 레진이 채워져 있습니다. 방수가 레진이 들어있죠. 보시고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프리가이드 싱글 10번대, 30번대 쓰는 트라이얼 트레이라고, 지금 프리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눌러서 다물어 인덱싱을 보세요. 해주시고, 네, 바이트를 유도를 하죠.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버칼과 오클루잘 쪽을 20초 정도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네, 광중알 외진이기 때문에 버칼 사이드를 먼저 20초 정도 큐어링을 합니다. 버칼과 오클루저 교환면 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굳어야 그 이제 인덱싱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광중압기로 지금 광중압을 20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고요. 지금 환자가 치과의사니까 저렇게 잘 무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슈트돼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런 경우를 좀 주의해야겠죠. 네, 지금 차가운 물에, 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히고 있습니다. 네. 약간 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쿨링하고 이러면 좀뭐 광중압 레진이 수축되면서 해보시고요. 변형이 오는 걸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리인덱싱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링구알 쪽 큐어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환자로 기꺼이 지원해 주신 우리 허용구 선생님,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방금 V자를 피셨어요? 네, 아, V자 하셨답니다. 네. 링골 쪽도 20초 정도 네. 큐어링을 하죠? 네, 20초 큐어링이 됐고요. 네. 네, 아주 리지드하게, 스테이블하게 잘 인덴테이션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요 부분에 있는, 지그 옆쪽에 이제 큐어링 내면을 또 큐어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면은 몇 초 정도 큐어링을 하죠? 20초 하고 있습니다. 네. 20초 정도면 충분하게 굳어 있는 정도로 우리가 큐어링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께 거의 뭐 저희가 뭐 어떤 동영상 클립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 다시 한번 차가운 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쿨링을 하고요. 네. 자, 요 지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끼워놨던 캡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얇게 들어있는 플라스틱 테이블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종의 랩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덱싱 할 때 언더컷 내부로 레진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다시 포지셔닝 시키는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딸깍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맛이. 아, 이것이요? 네. 네. 야, 환자가 자꾸 만지려고 그러는데요. 스스로가 네.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익세스가 있는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입으시고 네. 감으로 보시고요. 자, 이 상태로 우리 허용 원장님 CT 찍으러 가시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프리 가이드를 위치시키고 CT 찍으러 갈 때 거즈를 넣는 이유는 어느 한 곳이 먼저 닿아서 약간 좀 위치가 변형이 될까봐 저희가 거즈를 먼저 한 장 대고 그리고 바이트를 시킵니다. 네, 바로 CT실로 들어가서 이제 CT 촬영을 합니다. 프리가이드를 문 상태에서 지금 CT실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네, 말씀하시죠. 허영구 선생님, 오늘을 위해서 16번을 뺀 건지는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일부러 네. 그렇게 뺀 거는 아니라고 그러시고요. 네. 네, 보통 이제 CT 찍고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네. 그 바로가이드 소프트웨어에 연동을 해 놓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자료가 저장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2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촬영하고 리컨스트럭션 하고 그리고 데이터로 저장되기까지 그렇게 걸리고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시면 무대 왼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초시계를 지금 계속 넘어가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오른쪽에 계시는 스크린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T를 찍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 CT 자료가 나오면 이제 바로 플랜으로 소프트웨어로 CT 데이터를 옮겨서 플래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밀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밀링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가 이제 허영구 원장님 마취를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같이 있으니까 환자랑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플래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겠네요. 네. 자, 모든 소프트웨어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써보니까 한 달 정도 지금 적응 기간을 가지는데 할수록 더 빨라지고 또 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익숙해지시면 또 금방 또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CT가 저장이 되면 알려주시고요. 네. 네. 모든 과정에 좀 러닝 커브가 좀 필요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 허영구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 현장의 강의를 제가 여기 지금 병원에서 봤었는데요. 기존의 가이드를 생각하면 훨씬 시간이 짧아 제작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상을 뜨거나 환자의 모형을 만들거나 구강 스캔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고 보기보다는 디지로그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캐너가 빠져 있으니까요, 그죠? 네, 모형 인상 뜨거나 하는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저 이제 지금 프리가이드 인덱싱 한 것을 지금 안쪽에 봉투에 넣고 네. 초동으로 지금 이제 입안에 들어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 관리를 위해서 소독액에 담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CT 데이터가 이제 막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네. 플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위치를 찍고요. 크라운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위치에 임플란트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저장된 CT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러니까 다이콘 파일을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열게 됩니다. 네. 다이콘 파일을 열면 이제 바로 가이드 플래닝 소프트웨어에서 CT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우리 이제 기공사 선생님이 CT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PGS13을 썼기 때문에 그 트레이랑 멀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CT를 찍고 환자 CT 찍은 다음에 사용했던 트레이로 멀징을 하는데 보시면은 라디오그래픽 마커가 5개 또는 6개 여기 이 경우에는 지금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5개 들어있는 라디오 마커에 3점을 합치게 됩니다. 3점을 골라서 멀징을 시키면 CT상에서 PGS13S가 바로 멀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트리트먼트 플랜을 짜는 겁니다. 먼저 크라운 위치를 이제 크라운을 위치시키고요. 방향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저 CT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다이콘 파일 하나만 클릭하면 저절로 다 컴퓨터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환자 등록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교환면에서의 치아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CT에서 교환면을 그러니까 하악을 없애고 상악만 놓고 있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치아의 위치, 보철이 들어갔을 때 치아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치아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각도를 줄이거나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치아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정리한 이 정렬한 치아에 임플란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환자를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CT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CT 데이터에다가 트레이를 멀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치아에 최종 보철물의 잠정 최종 보철물의 위치에 치아를 갖다 놓으면 지금 이제 여기서 초록색으로 보일 텐데요. 임플란트의 위치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튜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치아가 좀 보이게 해주시겠어요? 예, 아래 치아를 보면서 네, 크로스 섹셔널 뷰에서 대합 치아하고 관계를 지금 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야, 근데 굉장히 부담되네요. 환자가 직접 지금 우리가 플래닝하는 과정을 계속 참견하고 보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뭐죠? 아니, 사이즈가? 케이스가 괜찮은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5.0의 10mm입니다. 근데 미디어 디지털로 조금 폭이 좁아서 네. 4.5의 10mm 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5.0을 심어주세요. 아, 네. 5.10을 심어주세요. 네, 그게 뭐 환자랑 숫자랑 지금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4.5에 10mm를 심으려고 그랬더니 허영구 원장님이 환자분이 5에 10mm를 심어달라고 그러셔서 5에 10mm를 심어달라고 그러셔서 네, 다시 플랫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5에 10mm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지금 이제 사업성 클래시피케이션 2인가요? 3인가요? 잔존골이 9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 3를 만들 뼈이식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잔존골이 9mm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CMI 클래시피케이션 2 또는 3로 수술을 하는데요. 네. 아까 임플란트 사이즈도 뭐라 그러시더니 이제 본그래프트도 하라 그러시네요. 그래서 CMI 네. 3로 수술을 하겠습니다. 아. 네, 클래스 3로 수술하는 걸 상악동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클래스 3로 하고 저렇게 앞쪽으로 해놓으면 이제 나올 때 좀 그 방향이 좀 잘 보이겠죠? 저렇게. 네. 옵셋을 12mm로 하죠. 네. 옵셋도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플래닝이 거의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를 어떻게 깎을지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펌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네, 이제 다 끝났네요. 이렇게 플래닝이 끝나면 이 파일을 이제 그 밀링 머신에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파일, NC 파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NC 파일로 수정이 되면 밀링 머신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보내면 그때부터 이제 밀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트레이를 위치시키고 밀링기가 시작하는 과정까지를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 마취하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네, 조기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지는 파일은 STL 파일이라는 건데요. 그 STL 파일이 밀링기로 넘어갈 땐 NC 파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STL 파일이 NC 파일로 수정이 돼서 밀링기로 들어갑니다. 저 밀링기 안으로 그 자료를 옮기는 방법은 우리가 USB에 담아서 NC 파일을 USB에 담아서 꽂을 수도 있고, 치과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네트워크를 따라서 바로 밀링기 안으로 그 자료를 우리가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프리가이드 그 소독했던 프리가이드를 지금 밀링기에 고정하는, 장착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요. 밀링 머신의 뚜껑을 열고, 예, 인덱싱이 되어 있는 안쪽에 팔라탈 쪽으로, 설측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을, 지점을 우리가 꽂고, 예, 고정을 한 다음에, 예, 뚜껑을 이제 닫게 되고요. 그 넘겨놨던 NC 파일을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뚜껑 닫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만 누르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0초.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물론입니다. 환자님. 제가 네. 케이스를 제가 보니까, 네. 케이스가 좀 평이한 것 같습니다. 저도 CT를 좀 처음 봤는데, 네. 네. 저 정도면 충분히 뭐 폭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길이도 한 9m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물론 김정 원장님 잘 하시겠지만 네. 예, 저는 믿지만 이제 이러다 이제 가이드도 잘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런데 또 너무 평이한 케이스면은 좀 청중들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네. 예, 뭐 제가 직접 서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헐, 진짜요? 정현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 아침까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 대본대로 하세요. 예, 갑자기. 근데 물론 이제 조선생님 잘 하시는 거 아는데. 네네. 가이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를, 가이드가 정확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 가이드를 믿지 못하면. 아. 그러면 뭐, 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를 믿고, 저는 그냥 들리면 하면 되니까, 혹시 잘 안 되면, 옆에 김정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선생님이 마무리 해주시고, 잘 안 될 때 망치면 정선생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어때요? 아니, 뭐, 지금 임플란트 많이 심어 보셨지만, 직접은 네.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은 한 번도 안 해 봤죠. 예. 직접 해본 사람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아니, 무리하지 마시고, 예. 제가 옆에서 그냥 하면서, 과정을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일단 그러면 예, 청중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아,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예. 만약에 안 되면 제가 포기하고 넘기겠습니다. 어때요? 네. 예? 아, 네. 일단 뭐 해보죠 그렇게. 그러면 네.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일단 가이드를 믿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옆에 좀 봐주시고 그렇게 네. 하시죠. 그럼 이제 뭐 체인지가 됐는데 바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술 준비를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옷을 네. 좀 입고 이제 가운도 좀 입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여러분 또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요. 수술 본인의 임플란트를 본인이 직접 수술하시는 걸로, 허영구 선생님께서 허영구 선생님 임플란트를 직접 하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지금 씻고 계십니다. 네, 지금 수술 준비는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저도 지금 바로 가이드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밀링 머신에서 밀링이 돼서 나오는 시간은 약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사이가 보통 되도록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밀링 툴이 그 프리가이드 위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는 홀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저리에서 본인 케이스를 본인이 직접 셀프로 하는 경우는 아마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앉아 계신 청중들의 될 겁니다. 네. 핵잼을 위해서 예, 좀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라이브를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감이 좀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술자 환자 다 지금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서저리용 장갑을 네. 지금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도 수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밀링 머신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 심한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밀링 머신의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그다음에 밀어 준비하고 밀어 준비하고 수술은 5에 10mm를 심을 거예요. 네, 5 곱하기 10 들어가고요. 사이너스 뚫을 거고 뼈식도 할 거니까 뼈식은 한 3번 정도만 듣고요. 네, 그렇게 원래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 밀어를 좀 준비해 주세요. 네, 1, 2mm 정도 네, 상악선 거상하고 골리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 기대 보시고 얼굴 소독. 네, 지금 안면에 드래핑을 위해서 지금 수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 관리를 위해서 지금 크로렉시딘 용액으로 지금 동심원을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지금 소독을 표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자면 16번 미싱인 지금 케이스고 클래스 2 혹은 클래스 3로 좀 긴 거 심으면 클래스 3가 되고 지금 잔존골이 9mm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경 5mm에 길이 10 정도 되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으면서 한 1mm 정도 상악동 거상을 하고 그 안쪽에 상악동 안쪽에 골리식을 약 한 두세 번 정도 해서 상악동 클래스 3로 지금 수술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정엽 선생님이 마취를 하고 있는데요. 국소 마취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자 방금 저한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아주 절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해보세요. 네, 누구나 마취할 때는 좀 긴장이 되고 하죠. 마취 당할 때도 그렇고 마취할 때도 그렇고. 네, 잘 참으십니다. 약간 좀 고개가 아프신가요? 네. 네, 마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바로 가이드 쓰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되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그런 환자분들께서 나는 골리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해주세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정확하게 뼈 사이에다가 플래닝해서 심는다면 예, 별도의 골리식이 필요하지 않고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팔라탈 쪽 마취를 하고 있고요. 네, 드릴링을 하시려면 아마 앞에 거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울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밀링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마취 준비, 환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아프신가 안 아프신가 좀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아, 방금 제가 여쭤봤고요. 네, 거울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취 앰플은 한 앰플만 쓰셨나요? 두 앰플 썼습니다. 두 앰플요? 네.
자, 그리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직접 할 건데, 지금 5회 10mm를 신입할 생각을 하고, 뼈는 아마 D23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D23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수 뚫고 들어갈 거고요. 예, 뼈 이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5회 10mm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러브 주세요. 예. 뼈는 아마 예측하기로는 크레스탈의 D2,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은 이제 D3, 또 에피칼 쪽을 지나서 우리가 바이코티칼 픽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에피칼 인피리어 쪽에 다시 또 D2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밀링 머신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밀링도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밀링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제가 얼굴을 포를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봐야 되니까. 네. 포는 덮지 않을 거고 대신에 이제 페이스를 다 이제 소독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옆에 미러를 보면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러 한번 좀 대보세요.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뒤로.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올려주시고 약간 옆으로 너무 많아요. 이거 옆에서 좀 봐주세요. 이거 미러 혹시 좀 더 큰 거 있으면 큰 거 좀 네, 갖다 주시겠어요? 네, 있으면 좀 준비하시고 지금 이대로 그냥 먼저 하긴 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저기? 아, 그 정도. 그럼 이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아, 좀 이따가. 네. 하여튼 지금 좀 떨리긴 떨립니다. 떨리고.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미러를 잘 쓰니까 이제 미러 가지고 이제 직접 이거를 드릴링을 할 수 있죠 보는데 가이드 바로 가이드가 이게 가이드를 잘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큰 걱정을 하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엽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뭐 모든 게 뭐 다 준비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 선생님 옆에 계시고, 잘못되면은 이제 도와줄 거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 쓰고 할 수 있는 프로시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그라프트나 이런 이제, 이거는, 김정은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하기 힘드시겠죠? 네. 네. 어떻게 다 끝나갑니까? 네. 네, 네, 밀링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수술 준비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환자 마취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거울이 좀 더 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 거울을 좀 큰 거 가져. 큰 걸 좀 갖다 네. 주시겠어요? 네. 네. 어떻게 좀 이제 다들 걱정되십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할 것 같습니까? 역사적인 순간이고 충분히 엽기적인 상황입니다. 네. 여기 다음 대우세요 이렇게 밑에다가 그만큼 네. 네, 그리고 딱 대세요. 그리고 약간 옆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미러 여기 미러를 아니 그 라이트를 잘 좀 해주시고 이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드릴링 프로시저는 드릴링 프로시저는 원래대로 하시면 되니까 펀칭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플래너 쓰고 그 다음에 이니셜 드릴링 그 다음에 8.5mm 드릴링 하겠습니다. 8.5로 4.5까지 드릴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리머 들어가겠습니다. 아, 알겠죠? 네.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니까 대충 우리 네 이렇게 잘할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죠? 네,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깎는 거 보여주세요. 됐어요. 아, 네, 이제 밀링이 끝난 상태라서 지금 이제 안에서 아까 우리가 인덱싱했던 프리가이드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택시도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꺼내고 다시 소독액에 담가서 서저리에 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액에 담가서 우리가 네, 됐어.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가 오면은 제가 직접 맞춰보고, 피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이드 준비됐나요? 네, 가이드 준비됐습니다. 네, 좀 줘보세요. 자, 주시죠. 열어주세요. 네, 소득에게 당겨졌던 거에서 지금 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노래 좀 닦아서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썰라인에서 한번 그 소득액을 좀 닦아내고요. 그리고 지금 구강 내 다시 한번. 네, 가이드가 이렇게 아까 디자인 한 대로 네. 깎여 있는 모습입니다. 아, 디자인이 뭐 잘 됐고, 네, 그럼 제가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처음이라 좀 당황하면 이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아, 네. 네, 그. 네, 스테빌리티는 고정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잡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니셜 펀치 먼저 주세요. 네. 제일 자. 먼저 위에 있는 연저직에 연저직을 제거할 수 있는 펀치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허용구 원장님 직접 네오 가이드를 저희가 만든 네오 가이드를 끼시고 바로 가이드 끼시고 네, 바로 가이드를 끼시고 티슈 펀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아까 옵셋을 12mm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 있는 눈금까지 네오 나비 키트에 위에 있는 눈금까지 드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일 위에 있는 까만 선이 3개 있는데요. 제일 위에까지 드릴링을 원 플래너. 네. 자, 지금부터는 티슈 펀치가 끝났기 때문에 3mm 옵셋을 가진 본 플래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평평하게 해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본 플래너 뼈를 좀 평평하게 해줘서 드릴링할 때 역쪽으로 세거나 그러지 않게 지금 본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확실한 거는 보니까 마취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전혀 아파하시는 얼굴이 아니네요. 네. 네. 이니셜. 자, 다음은 이제 그 파일럿 드릴, 5.7mm 액팅 팁을 가지는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스테오토미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네. 2.2mm 직경에 8.5mm 랭스를 가지는 드릴로 첫 번째 이제 그 2.2mm 드릴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에 11.5. 석션도 셀프로 하셨어요. 네. 자, 2.2에 11.5mm 드릴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11.5 빼기 3이니까요. 약 8.5 정도 드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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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레이를 한번 고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직경에 8.5까지 드릴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오미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단계의 드릴을 이용해서 조금씩 확장을 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파이널 드릴을 쓰시는. 네. 이제 레귤러 사이즈의 파이널 드릴인 4.0에 11.5mm 드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니은자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깊이를 파고, 그 다음에 옆에 직경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바로 가이드가 굉장히 입안에서 고정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고 별도의 네, 파이널 드릴입니다. 네, 파이널 드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4.5에 10이 아니라 5에 10mm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파이널 드릴인데 길이를 조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S리머를 쓰겠습니다. S리머를 자, 이제 사이누스 인페리어 코티카를 열기 위해서 가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가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타퍼를 가진 S리머를 9mm 스타퍼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이너스를 열 때 느낌은 어떨까요?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여는 거? 드롭다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통 환자할 때는 S리모가. 제가 확인할까요? 조금 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거의 맞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예, 들어가야겠죠. 예. 오케이. 네. 여기서 확인이 필요하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국 선생님. 네. 네, 스타퍼로 확인하시겠답니다. 직접. 아, 본인이 직접. 네. 셀프 덕션 하시고 쉴게요. 아이브 쉴게. 덕션. 덕션. 오케이. 네, 열렸습니다. 네. 네, 열려 있습니다. 네. 본그래프트. 그러면은 본격할게요. 아, 해주세요. 자, 본그래프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DM본 쓰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합성골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보시고 이리게이션을 넣어주세요. 자, 아이보세요. 괜찮으세요? 코로 물러가거나 하지 않으세요? 자, DM본 준비해 주시면 본그룹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퍼를 끼워서. 네. 스타퍼를 9mm를 끼워주세요. 써서 상악동을 연 다음에 상악동 내부에 슈나이더의 멤브레인의 마이크로 퍼포레이션의 임재 엄지를 저도 생리식염수 넣어서 잘 확인하곤 합니다. 원 바이 원 계속 이제 상악동 내부로 골리식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식체 종류는 합성골로서 DM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양의 그래프트를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세 번 정도로 나눠서 하고 정리하자면 티슈 펀치하고 본 플래너 쓴 다음에 이리게이션 이은자로 이은자로 깊이를 확장한 다음에 넓이를 확장하고 상악동 거상 키트를 에스리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상악동 내부에 골리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가이드를 바로 가이드를 위치시키고요. 자, 이거를 봉그래프트 하고 이제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원장님 자꾸 일으켜 달라고 그러셔서 네. 예, 임플란트를 직접 심겠다고 또 그러고 계십니다. 네. 예. 자, 파이널 드릴. 파이널 드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5에 9mm까지 된 거였는데 8.5mm까지 된 거였는데 이제 파이널 드릴 최종 높 길이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식립되는 임플란트는 직경 5mm에 길이 10mm 임플란트를 식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계획하신 겁니다. 네. 5에 10mm 열어두시고요. 네, 지금 이제 플라즈마로 작용하는 임플란트의 표면을 카본을 제거해서 친수성으로 만들어주는 오세어액티브라는 기계에 임플란트를 넣겠습니다. 요 이제 임플란트가 이 안에서 머무는 시간은 45초이고요. 이 45초를 머물게 되면 카본이 제거가 되면서 임플란트 표면이 친수성으로 바뀌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바로 가이드가 없었더라면 이 기계가 아마 제일
포커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오후에 이재훈 교수님이 이거하고 관련된 임플란트 표면을 친수성으로 바꿔주는 그 내용을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플라즈마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오스테오 액티브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초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표면에 있는 카본을 제거해서 하이드로필릭한 임플란트 서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네, 프리가이드 인덱싱부터 지금까지 약 한 32분 걸렸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면 보시면 타이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분째입니다. 자, 이제는 끝났고요. 45초가 끝나서 임플란트를 제거했습니다. 임플란트를 그 기계에서 뺐고요. 네. 자, 그 방금 오스테오 액티브에서 나온 임플란트를 이제 엔진에다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 임플란트가 이제 방금 표면 처리를 끝낸 임플란트인데요. 네, 보시면 조금만 더 당겨주시면 그 서페이스에 물이 쫙 올라가 따라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친수성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자, 드디어 이제 임플란트 들어가겠습니다. 웨터빌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살라인이나 아닌 블러드를 잘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거울 보고 한다 그래도 저렇게 딱 한 번에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깊이도 봐야 하고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토크렌치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네. 자, 지금 이제 일단 임플란트가 들어가긴 했고요. 들어갔고 지금 토크렌치를 끼워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제 입안에 저걸 한다 그러면 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에 딱 들어가시네요. 토크렌치는 제가 해드릴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서 제자리 딱 시팅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요. 예. 자, 저는 라이브 서저리를 할 줄 알았더니 이 토크렌치 하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해보시고요.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상태에서 김정현 선생님 한 번만 맞춰보고요. 렌치 하시면서 초기 고정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아까 이 다른 거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IT 아니야? IT인 것 같아요. 와, 아니 저 키트에 IT형 그 토크렛 라쳇이 들어있고 IS형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식립한 건 IS3 액티브. 네, 이게 맞았어요. 네, 예, 그 차이를 아시네요. 네, 토크렌치가 아마 IT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딱 맞았습니다. 네. 토크렌치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토크렌치 하고 30N에서 40N 정도. 대단하십니다. 그 차이를 아시네요. IT용으로 계속 넣었었는데 아니라고 바꿔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초기 고정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초기 고정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네. 이게 이제 가이드에 의해서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생각보다 이 실제로 저희가 얻는 초기 고정은 이거보다는 낮을 수 있어서 제가 가이드로 토크한 거 마지막에는 한 번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가이드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투 토크렌치에 이니셜 토크 밸류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크렌치를 가지고 가이드 없이 한 번만 반바퀴만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40N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초기 고정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리턴 할까요? 자. 자, 리버스를 조금 하고 다시 한번 맞춰서 30N으로 맞추겠습니다. 네. 리버스하고 40N에 맞췄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 페리니피칼 엑스레이 한 장만 찍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상태로 페리니피칼 엑스레이를 한 장 찍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시간은 저도 옆에 서 있어서 40... 네. 지금 38분째 지금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38분 30초 정도 됐습니다. 네. 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수술에 대한 브리핑은 오후 시간에 김중민 선생님 강의 네. 시간에 CT뷰라든지 이런 거를 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 있나요? 아니 지금 바로 그냥 먼저 찍기를 먼저 아니 파노라마 찍자고. 네. 그거 저기 가짜 포차 넣었어요? 넣어주세요. 자, 이제 서지컬 가이드.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그거 좀 하나를 붙여주세요. 자, 지금 그 방금 페리에피칼 라디오그래프 찍었고요. 이 방사선 사진 찍었는데 이 팔레이트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윗부분만 나왔는데 뎁스로 봐서는 아주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플랜 할 때도 1mm, 1.5mm 하방으로 넣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네. 이제 허용구 원장님이 이 가이드에다가 라디오그래픽 마커를 채운 다음에 파노라마를 찍으실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요. 상악동 하연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네. 가이드에다가 홀에다가 버터퍼처를 채우고 파노라마 찍는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준비되면 파노라마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죠. 네. 네, 다녀오시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파노라마 찍는 사이에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덱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싱 한 걸 가지고 CT를 찍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T를 찍은 다음에 플래닝을 했고요. 네. 이게 플래닝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밀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장으로 가지고 와서 임플란트를 심은 거죠. 단계별로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SCA 키트가 이 가루 가이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키트를 가지고 산악동에 인페리어 코티카를 열고 뼈이식까지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임플란트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거고요. 이 확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저 인코디드 힐링 어버트먼트 해서 스캔하는 거는 하실 건가요? 아, 네. 뭐 혹시 여기서 영상이 끊어지더라도 네.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인코디드 힐링 어버트먼트 스캔까지 해서 네. 여기서 밀링 할 수 있으면 임시차를 한번 밀링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보철물도 초기 고정에 따라서 보철물도 좀 애니타임 로딩이 가능한 거죠. 원래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까지만 하자 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초기 고정이 40에서 50N 정도가 나오면 이미디어 로딩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마지막에 이제 부랴부랴 제가 그 인트라브라 스캐너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시간은 프리가이드 인덱싱부터 지금까지 흐른 시간은 41분 50초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42분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럼 네, 저희가 남은 시간은 지금 그 라이브 소절이로 남은 시간은 약 한 1분 15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노라마 네. 확인하는 정도까지를 네. 보여드리고 나머지 과정은 다음에 녹화해서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녹화된 화면을 보여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가 힐링, 나왔나요? 힐링 어버트먼트 끼는 것까지는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확대해 주시죠. 네. 인코드 힐링. 네, 이거는 이제 수술 전이고요. 파노라마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수술 끝난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갔고 인피리어 코티칼에 딱 인게이지 되면서 그 윗부분에 뼈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예,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네. 뭐 사실 제가 한 게 없어서. 네. 자, 우리 스캐너까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스캐너 주시고요. 인코디드 힐링 어버트먼트를 꽂고 스캐닝을 하면 우리가 고철물까지 네.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허용 원장님 하악치아가 전부 다 하악치아가 전부 다 골드네요. 골드 크라운이에요. 대부분입니다. 네, 에어 있어요. 에어. 예, 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드 크라운 같은 아니요, 경우에 스케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긴 합니다. 네. 네, 팁을 바꾸고 있고요. 네. 스캐너의 팁을 지금 교체한 상황이고요. 네, 수술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환자가 자기가 와서 임플란트까지 심어주고 하면은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수술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네. 네, 일단은 지금 허용구 원장님 제가 하악은 사실 처음 봤는데 하악에 보니까 골드 크라운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예. 꼭 여기를 좀 10분 이하로 좀 바꿔주세요. 전부 다요? 그것도 직접 하신다고 그러시지 네, 않으겠어요? 네, 허영 원장님이 자기 치아 치료를 다시 의뢰를 하셨는데 또 직접 하신다 그럴까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 해보시고요. 에어 한 번만 불어주시고요. 자, 보시면 요 스크린 찍으셔도 됩니다. 요 나오는 화면요. 스크린 잡아주시고요. 라이트 꺼두세요. 어우, 골드가 엄청 많아요. 네, 골드 크라운 스캐닝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김종혁 선생님 특별히 뭐 골드 크라운 스캐닝 하는 좀 특별한 팁이 있나요? 네, 골드 크라운 스캔 하는 게 사실 리플렉션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네. 골드 크라운 스캔 하실 때는 스캐너를 이동하는 속도를 네. 천천히 하시면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요. 네. 자, 이제 상악을 스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악은 아이 보시고요. 석션 한 번만. 네, 됐습니다. 네, 상악에는 골드 크라운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다시 스크린 잡아 주시고요. 스캐닝 하는 과정이고 스크린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 프록시말 콘택을 만지는 인접면이니까요. 네. 거기까지 스캔을 일단은 러프하게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악의 스캔 바디 스캔을 하기 전에 교합 스캔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보시고요. 아, 다물어 보세요. 다물어 보세요. 자, 이제 교합 스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합을 스캔을 해서 네. 상악을 지금 교합 상태를 인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악 스캔에 버칼 서페이스가 연결이 많이 안 돼서 그런데요. 버칼 서페이스 한 번만 더 애드하겠습니다.
상악의 버칼 서페이스를 지금 살짝 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까지 현재 시간은 47분 38초, 39초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거고요. 네. 네, 인코드 힐링은 투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해보시고요. 스크류 드라이버. 아유. 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김정우 선생님 잠깐 허영구 선생님 인터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캔핀이요. 네. 네, 이제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는 원래는 투피스로 쓰다가 스캔할 때만 3피스로 만드는, 이게 길이를 늘려서 앵귤레이션 에러를 줄이는 이런 3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캔핀을 연결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아무래도 선배를 치료하는 후배 입장에 약간 좀 긴장되고 손이 막 떨려. 네,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 스캔핀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 이제는 스캔바디 인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해보시고요. 네. 다시 이제 인코디드 힐링을 스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 요 플랫한 너치를 팔라탈이나 버칼 쪽으로 놓으면 되고요. 네, 요렇게 해서 스캔이 됐습니다. 자, 일단의 스캔 과정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스캔핀을 빼드리고 인터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제가 누구한테 수고했다고 해야 될런지. 김남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저는 사회보느라 하고 있지만 뭐 저는 네. 한 일이 없고요. 김정아 선생님, 화영구 선생님 정말 정신 가서 하시죠. 훌륭한 라이브 서저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입안에는 힐링 어바트먼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 간단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책을 안 했네요. 네. 아니, 40N 이상 나와서. 네네. 초기 고정이 네.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네,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환자로서, 예, 바로 가이드를 한번, 환자로서 체험을 해보시니까 느낌이 네. 어떠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직접 환자를 할 때는 뭐 좀 쉽게 느껴졌고, 그런데 제가 직접 이제 제 뼈를 뚫는 느낌을 받아보니까, 예, 좀 느낌이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드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약간 긴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가이드 덕분에 제가 걱정 없이 정확하게 잘 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김정호 선생님 그 잘못해가지고 김정호 선생님 친세를 좀 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네. 하여튼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환자 입장으로서 그 바로가이드의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아까 강의 때 뭐 다 했기 때문에 일단 네. 제가 껴보니까 일단 딱 고정이 됐고요. 제가 이거를 손 잡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했지만 대부분은 이거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김조 선생님이 이걸 정확하게 그 인덱싱을 떠주셔가지고 아주 스테이블하게 됐고요. 우리 그 플래닝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좋겠지만 아주 거의 똑같이 들어간 것 같고 그 사이너스 내로 한 1mm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 뼈의식도 한 2mm 정도 돼서 아주 뭐 완벽하게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이 스캔한 걸 가지고 바로 템플 안에 만들어서 이 구간 내에 끼우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네,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럼 오후에는 보철물이 딜리버리 된 상태로 만나 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